오늘 또 성경은 그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o 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 g 없이도 성경 이야충충히히재있있할할있있습다성성은은충충충충부할할 책이 아닙다성성은은화주주의절주주의별주주의를복하하전체체통 통으로 부해해할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s 9장에서 32장의 통수 o d news. g o o 첫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여러 비유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애굽을 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교만을 아수르와 견주어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에스겔 29장에서 3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52일 에스겔 29장 열째해 열째달 열두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공중의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끓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곧굴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눕히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 7일곱째해 첫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네버가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 썼지 못하였느니라.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내부간의 쌀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것이라이것이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바벨로의 네부가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땅에서 왕이 타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파도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의 불을 지리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우엔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것이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더함리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것이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첫째 딸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 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1장 11째의 셋째 딸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에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잔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도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 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며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이르라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와의 호 말씀이라. 니 내가 내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노로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노로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강이 기름같이 흐리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미를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부르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의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였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29장에서 3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방 민족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제사장 나라 우산 아래 모든 민족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부터 정말까지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숙제. 되는 무엇입니까? 그다음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에 되네.